정부 지원으로 의료 관광 시장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만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나온 지적인데요. 이 불법 의료 브로커들 많게는 90%까지 수수료를 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들은 10배의 가격을 내고 수술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다가 한국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건 아닌가 우려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죠.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의 차상면 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요즘 우리 성형외과에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예, 해외 환자가 한류를 따라서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이제 중국 환자가 중국 많이 늘었고요. 환자들. 네, 네. 몇 년 전하고 수치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나 는 걸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12만 명이었는데요. 예. 2013년도에 21만 명 정도로 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네. 예. 중국에서 오는 환자가 지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중국 환자가 한 9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90% 정도로. 네. 그럼 그 중국인 환자들,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은 어떻게 다들 아름아름해서 찾아오는 건가요? 예, 중국 환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 영어권 의사는 미국이나 유럽인 경우에는 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커가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오는데요. 예. 예, 중국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서 많이 내원하게 됩니다. 현지 브로커들을 통해서 네네. 한국의 이성형외과를 소개받고 그곳에 같이 그렇죠. 이제 브로커와 함께 오는 식으로. 네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브로커들이 사람을 모집하고 병원하고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한국에 이렇게 미리 매칭된 병원이 있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 브로커가 환자를 모집해가지고 와서 예. 병원을 한 몇 군데 전화를 하죠.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으로 환자를 인도하는 겁니다. 전화를 병원 원장한테 해요? 아니죠. 그 상담실장한테. 네네. 해서 네네. 일종의 그러니까 흥정을 하는 거네요. 얼마 정도 수술을 주세요? 흥정을 하는 거죠. 예. 몇 프로를 줄 거느냐. 내가 데리고 가게 되면. 이렇게 흥정도 하고 예. 또 병원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상담을 받게 해요. 예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흥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흥정이 마음에 안 들면 환자를 다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죠. 아, 그렇게 해서 중간 수수료 소개비를 얼마나 떼갑니까? 원래 정부에서 이렇게 유치업자한테 정식으로 한 게 15%에서 25% 정도 되는데요. 예, 예. 근데 이런 브로커들은 대부분 30% 이상, 그래서 보통 70%까지 가는데요. 요즘은 이제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예. 이게 이제 9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저는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 그 중에 900만 원을 브로커가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네. 병원에서 보게 되면 자기 수술비를 다 가져가는 건데 예. 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10배를 내고 하는 거죠. 와, 실제로 이런 곳들이 꽤 많이 있단 말씀이세요? 네. 결국은 바가지잖아요. 바가지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면 100만 원에 할 수술을 1,000만 원에 하고 가는 거고 1,000만 원에 할 수술을 그렇죠. 1억에 하고 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중국에 돌아가서 금방 소문이 날 텐데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렇죠.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 환자들이 오는 게 신기하네요. 중국 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땅따리가 크기 때문에요. 아, 인구가 워낙 많아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네네. 이 소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긴 오지만 네. 이게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예, 예. 이게 바가지 썼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다시 한국어 방문을 할 리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망신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성형외과 쪽으로만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의료 관광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비슷한 네. 시스템으로 돌아갈까 또 걱정되네요. 이제 다른 의료 관광 쪽으로 이제 뭐 신체 검사라든지 예. 건강 검진 쪽으로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강 검진하고 이렇게 성형하고 묶어가지고 패키지식으로 많이 유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패키지식으로 성형 수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직까지 눈, 코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눈, 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지방 이식이고요. 지방 이식 수술.
네. 눈, 코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저 수술비가 그렇게 높진 않지요? 네. 근데 수술비가 높지는 않는데요. 예. 그게 브로커가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당신 코는 특이한 코다. 그래서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수술해야 되고 특이한 재료로 써야 된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코 수술, 눈 수술, 쌍꺼풀 수술이 비싸지 않다는 거 중국인도 알지만 당신은 네네네. 좀 특이한 케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잊지도 않은 줄기세포 수술을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짓말도. 그렇죠. 예. 예, 실제로는 줄기세포 수술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 줄기세포를 넣었다는 듯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브로커 맘이네요. 네, 브로커 맘이죠. 그러니까 천만 원짜리 수술이 1억이 돼도 끄덕끄덕 수긍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야, 그런 식이군요. 그런 식이군요. 아, 이거를 참 어떻게 근절하느냐가 문제인데 브로커들이 은밀하게 네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근절 가능할까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성수기도 중국과 비교해서 매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중국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예. 이 우리 한국 성형 의료 관광이 클린해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깨끗해야만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해지면 좋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렇게 외국인에 한해서 미용 수술에 관해서 부가세를 환불해줬으면 어떠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부가세를 환불해준 영수증을 내면 부가세를 환불해준다?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뭐 70%나 90% 된 상태에서는 병원에서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브로커한테 세금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 불법 지금 브로커니까. 현재는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자체가 다 탈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부가세를 환불해주겠다고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예. 환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부가세를 환불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브로커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네. 부가세가 지금 얼마나 붙죠? 부가세가 10%입니다. 10%. 그럼 1억짜리 수술을 했다면 1천만 원이 부가세인데 그걸 돌려받으라고 네. 홍보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영수증 끊어달라 요구를 하게 될 테고 자연스럽게 네. 브로커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 그렇죠. 당연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고 영수증을 안 끊어주게 되면 그 병원을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고발하게 되면 또 이제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거든요. 아, 영수를 그래요? 안 끊어줄 때 주는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는 안 끊어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예, 좋은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의료관광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구멍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불법 브로커 문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 연결해봤습니다.